뜨겁다. 이쪽이 수문이 보이고 새물입구가 있는 것 같네. 날씨가 엄청 뜨겁고 길에선 열기가 팍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잔시엘로는 이 욕구가 차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상관 하류권이죠. 많이 아쉬웠어. 자,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석천과 영산강이 만나서 다시 영산강으로 흘러서 떠내려가는 바로 하류권입니다. 한평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영산강인데요. 자, 지난 시간 뭐 어느 정도 마리스의 손맛은 충분히 봤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을베스의 당찬, 그 묵직한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녀석들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운 마음에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인 하류권을 한번 찾아와서 가을 낚시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과연 이곳 한평에 위치한 영산강의 배스들은 어떠한 상태로 반응을 보여줄지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나와줄지 가보자. 큰 바위덩어리 아래 배스들이 쪼가리처럼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 있다. 뭐 들어갔다. 저도 물어가지. 오케이. 이씨. 아우, 가까운데 있구만. 오케이. 우! 야, 점프 멋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빅배스를 향한 탐사가 이어진다. 야, 이게 또 새물이 쭉쭉 들어오는구만. 새물류 있고 저쪽으로 가보면 연안이 나오겠네. 찾아가보자. 으씨. 어, 뱀 나오겠어? 새물이 콸콸 들어와 주니까. 자, 야, 여기 무슨 갯바위 안반지대도 있고 새물이 촤악 들어오고 갈 때도 있고. 역시나 수위가 줄긴 줄은 모양인데. 배수가 한창인 영산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는 계속된다. 아, 바닥에 풀이 돌을 가리고 있어. 야, 이거 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이거 바닥이 보이지가 않냐? 무게중심 잘못 잡았다가 그냥 물에 빠지겠구만. 야, 여기 암벽 직벽지대. 이런 큰 바위 덩어리 아래 배스들이 쏘가리처럼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돌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물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는 다시 웜으로 밑걸림과의 또 사투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운 좋게 배수 속에서도 배스들이 몰려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곳 한평 쪽에 위치한 하류권의 영산강은 어떨까요? 에이, 말하면 걸려. 이야, 역시 조금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바닥에 채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훌륭한 포인트란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 자, 지금 밑걸림이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커를 제거하고 노싱커 세팅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걸림의 루어가 하나 둘씩 사라지자 노싱커 채비로 방법을 달리해본다. 천천히 가라앉혀주고 또 스트레이트 타입의 웜이다 보니까 거의 미노우와 같은 액션을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야, 이곳 지역 같은 경우는 밑걸림이 싱커가 달려있는 채비를 쓰면 감당이 안 될 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잦은 밑걸림으로 인해 공략하기 까다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허나 어려움이 클수록 확률은 높다. 어? 뭐 있다. 못 들어갔다 저기. 바로 발 앞에 뭐가 있는데 천천히. 뭐 있어 여기. 물고 가지. 으쌰. 오케이. 으아, 이게 바로 또 노싱크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발밑에 V자로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노싱크를 탁탁탁 표층에 물을 흔들어주고 돌과 돌 사이에 천천히 폴링을 시켜줬죠. 그랬더니 뭐 손으로는 입질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로 라인이 미세하게 촥 흘러가는 것을 보고 훅셋을 해서 만난 그랬습니다. 아, CR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잡던 그 정도에 되는 CR이지만, 자, 우선적으로 이곳 포인트에 베스가 있다는 확신은 높아졌습니다. 후아! CR은 어김없이 갔지만 베스가 희망을 안겨주었다. 자, 지금 노싱커로 이제 바꿨는데 이렇게 크고 큰 돌과 돌 사이사이에 베스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크랭크베이트라든지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프리리그로 한번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밑걸림이 방해를 합니다. 일단 밑걸림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노싱커로 천천히 가라앉혀줄 수 있는 노싱커를 이용을 했을 때 바로 발 앞에서 베스를 만나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베스들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예민한 상태로 돌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스로 인한 그런 여파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도 한번. 놈들이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한 배수의 상황. 아주 가라. 이야, 예민한 녀석들. 역시나 숨을 곳은 한 곳뿐. 강개 배수들이 이렇게 예민하면 어떡해. 아, 짠바리 같아. 어허, 이거 가. 아, 완전 잔발이다. 무게 느꼈는데 요만한 팍팍팍. 아, 아우, 비건 보러 왔는데 살치만한 녀석이 그래도 건드려주니까 긴장되고 좋네. 자, 건드림은 그래도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녀석이지만 이러다 보면 또 큰 녀석도 올라타기 마련이죠. 들어와. 이렇게 긴장 방심시켜 놓고 큰 녀석이 갑자기 꾹! 라인 땅! 그럴 수도 있으니. 오케이. 아이, 이런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이 천천히 매겼을 때 훅셋이 성공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노싱커로 만난 베스입니다. 비건은 아니네요. 또 한 놈을 만나지만 여전히 작다. 큰 녀석들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이동을 한번 해야 되나? 이 자리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작은 녀석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하,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아, 이쪽은 너무 잘다. 어디로 가야 되나. 손맛을 얻고 있음에도 갈수록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해는 또 넘어가는구나. 자, 이제는 이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야, 이대로는 못 간다, 못 가. 아프네. 비건 잡아야 돼, 비건. 빅베스. 마리스 다 필요 없어.
큰 거 한 방. 내일에 뜨는 해를 기대해보자. 내일의 영산강과 빅베스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맞은 다음날의 영산강. 수위가 또 여기 많이 빠졌네. 영산대교 주변은. 야, 영산강이 수위가 줄어들으니까 정말 힘드네. 오늘도 여전히 배수가 진행 중인 상황. 새로운 곳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했다. 자, 또 한 번 영산강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탐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지금 다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영산대교 주변에 있는 석축 구간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수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 뭐 상황이야 어렵다 치고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조금 CR이 괜찮은 녀석들 만나고 싶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은 또 한 번의 영산강 탐사. 자, 눈먼 배스 한번 그냥 가다가 한번 꼭 해라. 그냥 꼭. 허나 쉽진 않다. 야, 물 빠져서 미끌미끌 조심해야겠다. 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물이 빠진 상태인데. 피쉬. 오! 우! 갔어! 있네! 사자. 야, 무빙 상태로 가고 있는데 석축 끝자락에서 좋아. 야, 아깝네, 아까워. 저 정도 되는 녀석들이 탁탁 나와줘야죠. 자, 우선 석축 구간이다 보니까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서 탐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은 녀석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굵직한 녀석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능성은 확인. 계속 탐색해보는 수밖에. 아깝네, 아까워. 포인트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 단조로운 석축 구간이지만 교각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합수구역도 있고 발판도 이쪽이 괜찮네. 물속 존재와 물밖 존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다. 역시 이런 돌무더기 석축지형은 크랭크베이트가 갑이지. 피쉬. 오, 좋아. 좋아. 털리지 말자. 완충하면서. 에,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어도 괜찮아. 힘이, 어우, 힘이 정말 좋습니다. 오우. 자, 뭐 훌륭한 CR은 아니지만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베스도, 아, 역시 강계라 그런지 파워풀합니다. 힘이 장사합니다. 후아. 더 커야 됩니다. 작지만 첫 베스를 확인한다. 수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수위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괜찮은 CR의 배스를 만나낸다면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낚시 도중에도 빠지는 수위가 하루 계획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아, 전부 다 돌지형이니까 좀 더 특징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야, 이쪽엔 또 나무 잔목들이 있네. 잔목 치고 내려가면서 석축을 조금 정교하게 쳐봐야지. 드넓은 강계권인데다 배수까지 함께라면 부지런한 이동과 빠른 탐색은 필수. 그래야만 입질과 더불어 조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으쌰, 작아. 붙어는 있네, 잔목에. 나쁘진 않네. 아, 잔목에도 붙어 있고. 우후,
야, 나쁘진 않은데. 아, 우리 헤어지고. 자, 이 녀석은 잔목이 솟아있는 곳에 크랭크베이트를 투입을 했더니 바로 나흘은 됐습니다. 하지만 씨알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씨알은 아니죠. 후아! 여전히 욕심을 못 채운다. 뻘바닥이구만. 하지만 예민해진 베스가 숨어있을 곳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아이고, 한 뼘짜리가 와서 블레이드를 깨물고 가네. 작은 녀석들 있네. 피쉬. 오우. 아, 차가워. 야, 천천히 릴링을 할 때 작은 녀석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패스트 무빙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공략을 했더니 따라온 녀석들보다는 조금 토실토실한 녀석이 따라와서 팍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시야는 아쉽지만 좋습니다. 후아! 예상했던 대로 리액션에 들어오네. 패스트 무빙에 천천히 감아줄 때는 따라와서 툭 치고 가더니 빠르게 감아주니까 오우. 빠르게 감아주니까 와서 때립니다. 어, 좋아. 천천히 할 때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오다가 빨라주니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셨죠? 자, 비록 작은 녀석이지만 스피너베이트 한 가지를 운용을 해도 단순하게 감아드릴 때와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변환해서 일어나는 리액션은 베스의 입지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귀여운 아가 베스입니다. 후아! 또 하나의 베스를 통해 패턴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이씨, 아우! 역시나 슬로우로 올 때 따라오는 베스가 보였었거든요. 그때 속도를 놓쳐주니까 바로 탁 물고 돌아섰는데 아쉽게도 바늘 걸림이 안 됐습니다. 큰 녀석은 아니었지만 스피너베이트의 오늘 운영 패턴은 찾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원하는 빅베스를 잡는 패턴은 현재로서는 아닌 거죠. 이씨. 차, 빠졌다. 지금 제 손 동작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감아주다가 미리 빨리 감아주는 순간 바로 후펫이 들어가죠. 바로 그 변칙적으로 빨라지는 순간 바이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나무에서 큰 녀석이 또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은 계속해야죠. 마리수는 보장받고 있지만 CR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휘쉬. 오, 힘은 역시 간계 아가들이라 그런지. 하... 그렇지만 CR이 정말 아닙니다. 후아! 큰 놈이 보이지가 않는다. 자, 다시 석축 구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마리스나 잡아내는 패턴은 정말 쉽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CR이 문제입니다. CR. 야, 이 녀석들 어디에 있나. 얼굴 보기가 힘드네. 여기서도 마리스는 꽤 많이 잡았는데 CR이 문제다. 비관. 큰 녀석. 빵빵한 녀석. 오케이. 우! 오케이. 야, 점프 멋있다. 아, 바로 발 앞에서. 아, 묵직하지만 아, 뭔가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CR이죠. 아, 마리스는 오늘도 역시나 좋은데 아, 길이가 길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후아. 제 차 작은 녀석을 만난다. 야, 이쪽 구간은 또 스몰 나무가 잘 들어박혀 있구나.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 포인트.
야, 여기는 비주얼이 좋다. 오, 블루길하고 베이트피쉬도 많고 인공구조물에 스몰라무블락. 야, 여기 마음에 드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 지대를 공략 포인트로 삼아보는데. 으쌰. 아, 잠깐. 리프트 앰프를 시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바닥을 턱 터치하는 순간 바로 작은 녀석이 따라와서 공격을 해줬습니다. 하, 너무 작습니다. 후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런컷급의 빅피스인데 말이야. 빅피쉬 눈으로 보인다. 스피너베이트가 유영을 하다가 보면 한 녀석이 뒤를 따라서 물고 돌아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또 작습니다. 또다시 작은 베스다. 야, 이건 뭐 100자리 채우겠는데 오늘 마리수. CR이 안 되네, 안 돼. 가깝다. 자,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전남 영산강 일대를 한번 쭉 다양하게 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정말 마리수는 온몸에 비린내가 배일 정도로 충만했는데요. 야,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 바로 런커급 패스를 만나보기 위해서 영산강에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제가 기대했던 런커급 패스는 정말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아, 도대체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기가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을 안고 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가을 베스트들 상대로 멋진 파이팅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온몸에 비린내가 쩌들었어. 온몸에 비린내가 쩌들었는데 묵직한 한 방이 없네. 아, 아쉬워, 아쉬워. 빅베스에 대한 애증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쪽은 너무 잘다. 어디로 가야 되나. 손맛을 얻고 있음에도 갈수록 답답함이 커지고 오. 있다. 해는 또 넘어가는구나. 자, 이제는 이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야, 이대로는 못 간다, 못 가. 아, 아프네. 비건 잡아야 돼, 비건. 빅베스. 마리스 다 필요 없어. 큰 거 한 방. 내일에 뜨는 해를 기대해보자. 내일의 영산강과 빅베스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맞은 다음날의 영산강. 수위가 또 여기 많이 빠졌네. 영산대교 주변은. 야, 영산강이 수위가 줄어들으니까 정말 힘드네. 오늘도 여전히 배수가 진행 중인 상황. 새로운 곳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했다. 자, 또 한 번 영산강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탐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지금 다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영산대교 주변에 있는 석축 구간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수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 뭐 상황이야 어렵다 치고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조금 CR이 괜찮은 녀석들 만나고 싶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은 또 한 번의 영산강 탐사. 자, 눈먼 배서 한번 그냥 가다가 한번 꼭 해라 그냥 꼭. 허나 쉽진 않다. 야, 물 빠져서 미끌미끌 조심해야겠다. 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물이 빠진 상태인데. 피쉬. 오. 우! 갔어. 있네. 사자. 야, 무빙 상태로 가고 있는데 석추 끝자락에서 좋아. 아, 아깝네, 아까워. 저 정도 되는 녀석들이 탁탁 나와줘야죠. 자, 우선 석추 구간이다 보니까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서 탐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은 녀석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굵직한 녀석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석추 구간이다 보니까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서 탐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은 녀석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굵직한 녀석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능성은 확인. 계속 탐색해보는 수밖에. 아깝네, 아까워. 포인트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 단조로운 석추 구간이지만 교각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합수구역도 있고 발판도 이쪽이 괜찮네. 물속 존재와 물밖 존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다. 역시 이런 돌무더기 석축지형은 크랭크베이트가 갑이지. 피쉬. 오, 좋아. 좋아. 털리지 말자. 완충하면서. 에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어도 괜찮아. 힘이, 어우, 힘이 정말 좋습니다. 오우. 자, 뭐 훌륭한 CR은 아니지만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베스도 아, 역시 강계라 그런지 파워풀합니다. 힘이 장사합니다. 후아. 더 커야 됩니다. 작지만 첫 베스를 확인한다. 수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수위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괜찮은 CR의 배스를 만나낸다면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낚시 도중에도 빠지는 수위가 하루 계획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아, 전부 다 돌지형이니까 좀 더 특징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야, 이쪽엔 또 나무 잔목들이 있네. 잔목 치고 내려가면서 석축을 조금 정교하게 쳐봐야지. 드넓은 강계권인데다 배수까지 함께라면 부지런한 이동과 빠른 탐색은 필수. 그래야만 입질과 더불어 조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으쌰, 작아. 붙어는 있네, 잔목에. 나쁘진 않네. 아, 잔목에도 붙어있고. 우후. 야, 나쁘진 않은데 그런지 파워풀합니다. 힘이 장사합니다. 더 커야 됩니다. 작지만 첫 패스를 확인한다. 수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수위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괜찮은 CR의 패스를 만나낸다면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낚시 도중에도 빠지는 수위가 하루 계획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아,
전부 다 돌지형이니까 좀 더 특징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야, 이쪽엔 또 나무 잔목들이 있네. 잔목 치고 내려가면서 석축을 조금 정교하게 쳐봐야지. 드넓은 강객권인데다 배수까지 함께라면 부지런한 이동과 빠른 탐색은 필수. 그래야만 입질과 더불어 조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으이씨, 작아. 붙어는 있네, 잔목에. 나쁘진 않네. 아, 잔목에도 붙어있고. 야, 나쁘진 않은데. 아, 우리 휘어지고. 자, 이 녀석은 잔목이 솟아있는 곳에 크랭크베이트를 투입을 했더니 바로 나아준 뱃수입니다. 하지만 CR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CR은 아니죠. 여전히 욕심을 못 채운다. 뻘바닥이구만. 하지만 예민해진 뱃수가 숨어있을 곳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아이고, 한 뼘짜리가 와서 블레이드를 깨물고 가네. 작은 녀석들이 있네. 피쉬. 오우. 아, 차가워. 야, 천천히 릴링을 할 때 작은 녀석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패스트 무빙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공략을 했더니 따라온 녀석들보다는 조금 토실토실한 녀석이 따라와서 팍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시야는 아쉽지만 좋습니다. 후아! 예상했던 대로 리액션에 들어오네. 패스트 무빙에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낚시 도중에도 빠지는 수위가 하루 계획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아, 전부 다 돌지형이니까 좀 더 특징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야, 이쪽엔 또 나무 잔목들이 있네. 잔목 치고 내려가면서 석축을 조금 정교하게 쳐봐야지. 드넓은 강객권인데다 배수까지 함께라면 부지런한 이동과 빠른 탐색은 필수. 그래야만 입질과 더불어 조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으이씨, 작아. 붙어는 있네, 잔목에. 나쁘진 않네. 아, 잔목에도 붙어있고. 야, 나쁘진 않은데. 아, 우리 휘어지고. 자, 이 녀석은 잔목이 솟아있는 곳에 크랭크베이트를 투입을 했더니 바로 나아준 뱃수입니다. 하지만 CR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CR은 아니죠. 후아! 여전히 욕심을 못 채운다. 뻘바닥이구만. 하지만 예민해진 뱃수가 숨어있을 곳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아이고, 한 뼘짜리가 와서 블레이드를 깨물고 가네. 작은 녀석들이 있네. 피쉬. 오우. 아, 차가워. 야, 천천히 릴링을 할 때 작은 녀석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패스트 무빙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공략을 했더니 따라온 녀석들보다는 조금 토실토실한 녀석이 따라와서 팍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시야는 아쉽지만 좋습니다. 후아! 예상했던 대로 리액션에 들어오네. 패스트 무빙에 천천히 감아줄 때는 따라와서 툭 치고 가더니 빠르게 감아주니까 오우! 빠르게 감아주니까 와서 때립니다.
좋아. 천천히 할 때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오다가 빨라주니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셨죠? 자, 비록 작은 녀석이지만 스피너베이트 한 가지를 운용을 해도 단순하게 감아들일 때와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변환해서 일어나 도중에도 빠지는 수위가 하루 계획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아, 전부 다 돌지형이니까 좀 더 특징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야, 이쪽엔 또 나무 잔목들이 있네. 잔목 치고 내려가면서 석축을 조금 정교하게 쳐봐야지. 드넓은 강객권인데다 배수까지 함께라면 부지런한 이동과 빠른 탐색은 필수. 그래야만 입질과 더불어 조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으이씨, 작아. 붙어는 있네, 잔목에. 나쁘진 않네. 아, 잔목에도 붙어 있고. 야, 나쁘진 않은데. 아, 물이 휘어지고. 자, 이 녀석은 잔목이 솟아 있는 곳에 크랭크베이트를 투입을 했더니 바로 나아준 됐습니다. 하지만 CR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CR은 아니죠. 후아! 여전히 욕심을 못 채운다. 뻘바닥이구만. 하지만 예민해진 베스가 숨어있을 곳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아이고, 한 뼘짜리가 와서 블레이드를 깨물고 가네. 작은 녀석들이 있네. 피쉬. 오우. 아, 차가워. 야, 천천히 릴링을 할 때 작은 녀석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패스트 무빙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공략을 했더니 따라온 녀석들보다는 조금 토실토실한 녀석이 따라와서 팍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시야는 아쉽지만 좋습니다. 후아! 예상했던 대로 리액션에 들어오네. 패스트 무빙에 천천히 감아줄 때는 따라와서 툭 치고 가더니 빠르게 감아주니까 오우. 빠르게 감아주니까 와서 때립니다. 좋아. 천천히 할 때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오다가 빨라주니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셨죠? 자, 비록 작은 녀석이지만 스피너베이트 한 가지를 운용을 해도 단순하게 감아들일 때와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변환해서 일어나는 리액션은 베스의 입질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제가 기대했던 그런 CR은 아니죠. 후아! 여전히 욕심을 못 채운다. 뻘바닥이구만. 하지만 예민해진 베스가 숨어있을 곳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아이고, 한 뼘짜리가 와서 블레이드를 깨물고 가네. 작은 녀석들이 있네. 피쉬. 오우. 아, 차가워. 야, 천천히 릴링을 할 때 작은 녀석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패스트 무빙으로 변환을 해서 다시 공략을 했더니 따라온 녀석들보다는 조금 토실토실한 녀석이 따라와서 팍 공격을 해줬습니다. 아, 시야는 아쉽지만 좋습니다. 후아! 예상했던 대로 리액션에 들어오네. 패스트 무빙에 천천히 감아줄 때는 따라와서 툭 치고 가더니 빠르게 감아주니까 오우. 빠르게 감아주니까 와서 때립니다. 좋아. 천천히 할 때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오다가 빨라주니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셨죠? 자, 비록 작은 녀석이지만 스피너베이트 한 가지를 운용을 해도 단순하게 감아들일 때와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변환해서 일어나는 리액션은 베스의 입지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귀여운 아가 베스입니다. 후아! 또 하나의 베스를 통해 패턴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이씨, 아우! 역시나 슬로우로 올 때 따라오는 베스가 보였었거든요. 그때 속도를 놓쳐주니까 바로 탁 물고 돌아섰는데 아쉽게도 바늘 걸림이 안 됐습니다. 큰 녀석은 아니었지만 스피너베이트의 오늘 운영 패턴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원하는 빅베스를 잡는 패턴은 현재로서는 아닌 거죠. 차 빠졌다. 지금 제 손 동작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감아주다가 미리 빨리 감아주는 순간 바로 후펫이 들어가죠. 바로 그 변칙적으로 빨라지는 순간 바이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나무에서 큰 녀석이 또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은 계속해야죠. 마리수는 보장받고 있지만 시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